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약관특수거래과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항공사 회원 약관 시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을 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회원 약관을 심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공정위가 회원 약관 중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항공 마일리지 관련 조항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회원 약관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비자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마일리지가 소액이더라도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도입하여서 소멸선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자신의 마일리지 적립과 보너스 좌석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 자체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경우 항공 마일리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회원 약관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마일리지와 관련한 8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사 회원 약관상 8개 불공정 조항 시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먼저 마일리지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 그리고 회원의 마일리지 실적을 항공사가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 조항, 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였고, 이 6개 조항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자진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는 10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였으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처럼 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한 조항과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 유예 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두 개의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과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 시의 유예기간과 관련한 두 개 조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및 지금은 중단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 적용 시기와도 관련되었던 조항으로 공정위가 시정 공고를 한 후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유효기간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일리지 공제 기준 적용될 때 그 유예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관심이 특히 크실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된 건가요? 네. 먼저 항공사 회원 약관상 마일리지 유효기간에는 사실상 운항편도 현재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탑승 수요도 없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도 예외 없이 유효기간이 도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일리지 사용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기간 중이나 근접한 시기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항공여객 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개편안처럼 공제 기준 변경 시 적립 당시의 공제 기준이 아닌 새로운 공제 기준이 소급하여 적용되는데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했었는데요.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같이 여객운송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어 대다수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으로 적용하여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고 또 한편으로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에 유예기간 중에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 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그리고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는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는 무엇보다도 시정안을 적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운 작업인데요. 예. 약관은 다수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약관 시정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문화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도 시정약관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매 사건마다 가장 효과적인 시정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근본 약관 시정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약관 시정의 필요성은 컸지만 코로나 유사한 상황과 같이 대다수 항공 서비스가 중단되는 요건을 일반화하면서도 또 구체화하기 위한 약관 시정 문구 작성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약관 조항의 규범력을 담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관계가 이어졌던 사례였습니다. 예, 이번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시정으로 기대되는 어떤 효과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항공사 약관 시정은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된 여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항공사와 소비자인 회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거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있는 항공 마일리지가 팬데믹과 같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시기에 소멸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향후에도 항공사가 마일리지 관련 제도 개편을 하는 경우에 탑승 관련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서 유예 기간 중에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되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앞으로 공정위의 향후 계획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계약이 약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약관에는 소비자 등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개연성이 다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관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해당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에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 분야, 여행 분야 등의 약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명 약관특수거래 과장이었습니다.